이어서 쿠션이 실크 단열 벽지로 올겨울 따뜻하게 얻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수정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날씨가 내일도 그렇고 이제 계속 영하권으로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단히 이제 따뜻함을 위해서 우리 집 또 내부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그렇죠. 홈웰 쇼핑에 1등 벽지 하면 쿠션이 네. 절대 빠뜨릴 수 없어서 이 방송 기다리셨죠? 네. 오늘 난방비 걱정까지 다운해 보시는데 오늘 구성 1번 심지어 40m 안 나가시는데 네. 월 2만 원대면 오늘 맞아요. 여러분 방송에서의 가격 조건을 모시도록 할 테니까 네. 심지어 역대 최다 찬스까지 오늘은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고객님 오늘 쿠션이 이 벽지하고 함께 하실 텐데 이게 토끼를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첫 번째는 단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얇은 데 붙이면 따뜻해져요. 또 하나는 예뻐요. 그러니까 집안의 인테리어, 그다음에 단열, 요 두 가지를 같이 잡으실 수 있는데 네. 쓰시기가 너무 편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거기는 요겁니다. 오. 지금 보시면 요렇게 네. 요 투명 스티커만 제거하시고 붙이시면 돼요. 너무나 얇디얇디 얇은데 이게 지금 보온 단열 네. 차단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님 이거를 어디다 붙이느냐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네. 우리가 집에 아마 대부분 다 이러실 겁니다. 그래서 벌써 10여 년 전에 이제 시공하셨던 분들. 어머 웬일이야. 네. 여기에 우리 아이들 벌써 뭐 2, 3년 지나고 뭐 4, 5년 지나고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뭐 낙서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림 그리면 피카소인 줄 알았어. 네. 근데 시간 지나보니 그치요? 아니 지금은 이거, 대학생이야. 이거 그렇지. 무슨 일이야. 이거 보기 싫잖아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오늘도 내일도 영하 7도랍니다. 얼마 네. 추워요. 그러면 집 안에 결로 현상이 생겨요. 이게 문제인 네네.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닦아주니까 그쵸. 자꾸 여기가 거무튀튀하게 변하는 맞아, 거고 맞아, 맞아. 우리 아이들 뭐 뛰어놀다 보면 찢어지는 거. 그리고 반려동물들 활동이 시작하면 이거 일단 뭐라도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걸 뭐 네. 내가 실로 꼬맬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이만큼만 붙이면 또 너무나 보기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객님 이겁니다. 아~ 쿠션이 너무나 얇은데 네. 붙이면 따뜻해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은박의 느낌이 너무나 이게 끈적끈적한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냥 고객님 살짝 당기셔요. 네. 우선은 재단을 하시고 그쵸. 살짝 당기신 다음에 어라. 위에서 딱 얹어주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살살살 이렇게 올려주시기만 하면 네네. 쓰담쓰담 해주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이게 도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끔하게. 만약에 내가 잘못 붙였어. 자, 먼저 다시 이렇게 붙이시면 돼.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도배라고 하는 게 네. 우리가 옛날에 막 초배지에다가 막 여러 가지 다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얇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진한 컬러의 색상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까. 아, 그럼 또 안 되죠. 그럼 안 되잖아요. 네네. 보여드릴 거예요, 고객님. 세상에? 지금 보시면 딱 얹으신 다음에. 완전 감쪽같이. 그냥 쓰담쓰담 이렇게 지나가만 주시면 이게 도배가 되는 거예요. 안에 무슨 그림이 있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렇지. 완전히 새로운 벽이 하나 완성이 됐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이거 내가 직접 시공하는데. 그렇지. 이거 모서리가 들뜨거나 하면 어떡하지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고객님. 네. 모서리도 한 번에 되는데요. 지금 보세요. 이게 얇지만 정말 짱짱해요. 와우. 너무 짱짱해. 네.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우리가 도배나 벽지라는 뜻이 뭐냐면 뭔가 차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투명 비늘만 제거하시고 이게 붙이는데 네네. 얇으니까 고객님 이런 모서리 있죠? 이런 예? 모서리 여기도 살짝 당기시면서 살짝 네? 지나가시면 모서리에 들뜨지 않고 딱 붙어요. 세상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붙이다 보면 우리가 수평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좀 삐뚤어질 수 있어. 것 같아. 그러면 고객님 쓱 뜯으시면 돼요. 세상에 세상에. 그리고 나서 다시 쫙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얹어주시고 싹 손으로 이렇게 지나가만 주시면 네네. 봐봐요. 아니 정말 전문 기술자가 와서 다 시공해 준 것 마냥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하나 우리 창호 씨 도와드리지 않고 혼자 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들뜨듯이 완전히 그냥 쫙 밀착돼가지고 이게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이런 모서리가 우리 고객님 옛날에 내복도 엄청 두꺼울 시절에 맞아. 이거 얼마나 두꺼웠습니까? 들뜨고 그럼 막 들떴잖아요. 네. 그런 현상 없이 너무나 잘 써보실 수 있고 야. 이게 고객님 천장에 붙이려면 이것도 돼요? 그럼. 천장 시공도? 고객님 천장에 붙이려면 무거우면 안 돼요. 그쵸. 맞잖아요. 얇으면서도 가벼워야 됩니다. 위로 네네. 착 붙이고 그쵸? 우리가 아일랜드 식탁에서 막 밥 먹다 보면 막 그 여러 가지 연기들이 올라가서 위에가 껌해지잖아요. 맞아. 그런 현상까지 천장을 다 잡아보실 수가 있는데 네. 고객님 무엇보다도 정말 자신 있는 거. 그렇죠 여러분. 역시 네. 기술력 남달라. 국내 생산의 퀄리티로 여러분들이 오늘 쿠션이 실크 단열 벽지 만나실 그렇습니다. 거고요. 이제 우리 가족들 다 있는 건가 아이들까지 포름 알데히드 방출량 이거 테스트 완료 깔끔하게 끝내줬어요. 네. 6대 유해물질 기준적합 테스트 완료를 받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도 하시지만 우리 단열 때문에도 많이 들어오실 거라서 맞아요. 팔 중에 고밀도
단열 구조를 층층이 채워드리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보온율 테스트까지 완료를 합니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네네. 36.8%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객님 저희가 허투루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정말 팔중인데도 얇아요. 이거를 붙이면 뭐다? 따뜻해진다. 아, 좋다. 차단이 되니까. 네. 냉기건 열기건 어쨌든 겨울이니까 냉기도 딱 잡아주는 거고 그쵸.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완료.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결로현상 같은 거 네네. 그거 그냥 두다 보면 오.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럼요. 거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붙여놓으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오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객님. 그쵸? 진짜 우리 아이들 여기다 악성하고 이런 데 지금 보시면 봐봐요. 지금 세상에 언제 뭐 그래 써라듯이 지금 감쪽 같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객님 사무실에서 음료 드시다가도 세상에. 조금 흘릴 수 있는데도 네네. 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오염 물질로부터 걱정을 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벽지라는 게 청소기도 마찬가지. 청소하는데 바닥을 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예. 벽지기 때문에 네네. 어떤 벽이든 다 갖다 붙어야 되는 잠깐만, 거예요. 나무 벽면도 가능하다고요? 이게 고객님 지금 볼 때는 따뜻해 보이지만 네.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데 딱 손대보면은 차가워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집에 있는 실크벽지. 아, 오래된 실크벽지 그렇지. 이런 거, 일반 벽지? 이게 색깔이 오래 지나면 이게 회색이 아니라 탁해. 맞아, 맞아. 이런 데도 그냥 붙이시면 되고요. 그쵸. 내려와 보면 아마 뭐 대부분 시트지, 주방에 있는 뭐, 시트지. 그리고 주방에서는 잠깐, 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얘를 빼놓을 수 없어요. 네네. 타일은 고객님 아실 테지만 네네. 그냥 우리 여름에 갖다 대도 차갑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객님 이렇게 투명 비닐을 띄시고 나서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세상에 아니 들뜨겁나요? 없죠. 왜냐면 약간 요철감 있는데 어머 완전 감쪽같이 근데 고객님 이게 지금 네. 가까이에서 보시면 아실 테지만 이게 약간 버티컬 느낌이 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고객님 내가 붙이는 게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너무 좋다. 티가 별로 안 나. 그러니까. 그리고 타일 네. 위에다 했는데도 이런 엠보가 잘 안 보이니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진짜 뭐 거의 이 재질을 가리지 않는 느낌이고 맞아요. 아 맞다 시멘트. 시멘트. 베란다 같은데 결로 생겨서 오래되면 여기도 막 페인트 먹혀지고 진짜 밉상이거든요. 아니 고객님 시멘트는 네. 진짜 여기다 손만 가까이 갖다 대도 냉기가 막 들어오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우리가 도배 벽지를 왜 합니까? 이런 기능을 막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냉기를 막아줄 때도 네. 지금 보시면 딱 그냥 고객님 붙이는 거예요. 시멘트에다가 우리 아이들 네. 스티커 놀이북처럼. 어머, 네. 봐봐, 이게 붙였죠? 좀 삐뚤어졌지? 뛰면 돼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뛰시고 나서 다시 붙이시면 돼요. 내가 수평 딱 맞춰서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이게 깜짝깜짝. 어렵지가 않고 맞아요. 내려와 보시면 아, 금소. 고객님, 그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현관문 있죠? 큰 금속으로 되어 있는 현관문. 그러니까 중문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바로 거실이에요. 아, 이거 너무 좋다. 거기서 바로 주방이에요. 네네. 여기 금속에도 한번 붙여주시면 큰 현관문. 현관문 있죠? 네네. 여기에 뭐 유리, 통유리창 네. 다 붙이시면 정말로 막아드립니다. 네. 냉기를 막아드릴 수 너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슬슬 우리 집 분위기라 생각해서 어떤 컬러 선택을 하지? 네. 여러분 크림 화이트 컬러. 맞습니다. 이게 항상 1등하는 컬러, 요즘에 가장 대세 컬러. 맞아요. 심지어 오늘 저희 쿠션이 실크 벽지는 그 약간 실크의 감성과 약간의 또 이제 결이 느껴져서 네. 굉장히 고급스럽게 전체적인 집안 인테리어까지 만나실 수 있는 깨끗한 크림 화이트 컬러. 요거 하나 준비가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 네.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따뜻하고 고객님 되게 트렌디해요. 색상이.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크 블루. 네. 우리 아이들 방에 포인트 벽지로도 너무나 괜찮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는 세 가지 중에서 네. 그리고 폭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70cm로 준비될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뛸 준비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자 구성 1번 선택하시는 분들 네.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2m의 높이에 지금 무려 14m까지 지금 다 가능하시거든요. 자, 고객님. 와. 저희가요. 40m짜리가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님 뭐 고민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구성 1번으로 40m짜리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쵸. 오늘 혜택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진짜 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네. 벌써 구성 1번 저희가 40m 네. 이거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해요. 앱 결제 시 방송에서만 14만 원대. 네. 여러분 또 무이자 6개월 조건까지 함께 준비가 되고요. 네. 방송에서만 지금 가격 또 앱 최대 혜택도 심지어 저희가 특별 상품 40m 구매하신 분들 재단칼 재단펜 증정해드리는 최다 찬스 네. 단열 벽지 5m를 또 포토 상품 병시 방송에서만 더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만 오늘 이 조건 가능하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성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너 끝없는 빛을
네, 여러분 누구의 도움도 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장영선 씨 호스트도요. 아니 진짜 그 필요한 공간에 혼자 남편도 필요 없어, 아이도 필요 없어, 혼자 네. 뚝딱뚝딱 뭐 다 잘라서 맞춰서 아니 이렇게 네. 쉽게 간단하게 시공이 가능해요. 제가 장영선 씨 호스트 본 지가 10년이 넘어요. 근데 이분 성격이 대단합니다. 네. 내가 하기 불편하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이걸 네. 누가 하고 앉아서 막 이런단 너무 말이에요. 너무 잘 알아. 그렇지. 근데 봐봐요. 이분이 이렇게 작할되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내 우리 집을 예쁘게 예쁜데 고객님 네네. 날씨가 추운 요즘에 내일 영하 7도 그 다음에 뭐 10도 이렇게 그쵸. 내려간대요. 네네. 그러면 그 냉기를 누군가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벽지 그 다음에 도배를 한다 이런 말뜻 자체가 네네. 뭔가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냉기로부터 우리 집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냉기를 내가 막을 네네. 수는 없는데 쿠션이는 그걸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네. 마치 새 집에 이사간 것처럼 깨끗하게 그러니까. 예쁘게 도배를 하시면서 어머나 단열까지 도움받아 네. 여러분 올겨울 난방비 걱정 맞아요.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이렇게 분위기도 바꿔보시고 단열에도 도움을 받아가세요. 우리 집이에요. 네. 고객님 제가 최근에 사무실도 옮겼는데 네네. 그 주방 옆에 있는 작은 테라스 공간이 베란다에 그러니까 잠깐 창고 같은 공간인데 저 타일에다가 고객님 쿠션을 붙였는데 네네. 봐봐요. 아니 깨진 타일도 있었는데 갑쪽 같은데요? 그리고 고객님 선반 길게 나와 있는데 그거 다 뜯어내고 제가 딱 붙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바닥도 너무나 근사하죠.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님 우리가 말하는 인테리어 그러니까 예뻐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집안이라는 거는 뭔가 외부로부터 나를 막아줘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네. 냉기나 지금 겨울 날씨 추운데 네네. 내가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네. 이게 바로 쿠션입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현재 그래서 아 그래 이번에 우리 집 좀 어떻게든 바꿔보고 또 이제 단열 한 번 더 좀 챙겨볼까 네. 그러신 분들이요. 확실히 뭐 방 하나는 좀 가뿐하게 바꾸실 수 있어서 구성 1번 네. 40m 선택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써보셨던 분들 제일 저렴하게 구매했고 네. 쉽게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아요. 완전 분위기가 달라져서 아주 네. 만족한다고 올려주셨어요. 아니 진짜 고객님 네네. 이 분위기가요. 이 색 크림 화이트 고객님이지요? 1번 하세요. 완전 내 취향. 이게 왜냐하면 고객님 네. 뭐든지 다 가성비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가성비가 좋아야 돼. 요즘에 도배 한번 맡기려고 그러면 돈도 돈이지만 그쵸. 그 일도 일이지 가구 옮겨야지 잠깐 맞아요. 뭐 1박에 어디 가서 자고 와야지 네네, 그런 네네. 거 없이 그냥 딱 붙이시면 되니까 너무 네네. 좋은데 맞아요. 이거 잠깐 봅시다. 네. 그래서 쿠션이 여러분 그래서 쿠션이 알고 계시죠? 네. 홈쇼핑에 1등 벽지 쿠션이가 지금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1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이제 쿠션이는 네. 집안적인 분위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단열까지. 자, 한 달에 한 2만 원대면요. 분위기 살려보시면서 따뜻함까지 채워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고객님 네. 아마 겨울철 되면 우리가 작은 난방가전 이런 거 하나씩 사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옆에다 두면은 여기만 따뜻해요. 우리가 집에서 여기만 따뜻하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집에 들어오는 냉기 네. 자체를 막아줄 수 있어요. 우풍 좀 채워주는. 차단해줘야 돼요. 네네. 그러려면 고객님 보세요. 이겁니다. 붙이기가 쉬워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엄청 얇죠? 진짜 얇아요. 뭐 한 1mm 정도? 그래서 고객님 여기 투명한 비닐이 있습니다. 요것만 띄어내시고 붙이면 돼요. 네. 우리 아이들 갖고 노는 스티커북 있어요. 6살이니까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고객님 그거 그냥 스티커 붙이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디다 붙이시느냐? 네네. 다 돼요. 다 돼요. 그러니까 온갖 집, 지금 보시면 고객님 우리 집이 오래됐어. 그렇죠. 대부분 다 요런 포인트 있으실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요즘 갬성은 아니야. 약간, 요즘 약간 좀 심플하면서도 뭔가 그런 좀 순배. 그런 거 생각하면요. 야, 벌써 20년 전의 그 느낌이잖아요. 프로방스? 뭐 네. 요런 느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림 그려놓은 거. 네네. 이게 고객님, 아, 그래. 우리 다음에 이사 갈 때 아니면 뭐 전세 할 때 뭐 인테리어 바꿀 때 그때 바꾸지 아니면 날씨가 추우니까 이런 데가 다 있잖아요 곳곳에. 고객님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집 바깥으로는 결론상이 안 생겨요. 네. 집 안으로 생깁니다. 맞아요. 그럼 이런 것도 곰팡이 저항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쿠션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겁니다. 찢어지는 어떻게, 거. 어떻게 이거 붙여? 탱크를 붙일 수도 없고요. 그렇지. 뭐를 자꾸 가리게 되고 여러분 이거 바꾸려고 시공 만만치 않았잖아요. 가끔 보면 여기에다가 테이프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볼 때마다 누가 오면 여기 뭐 앞에다 뭐 놓잖아. 그치, 화분 갖다 놓거나.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고객님. 네. 그냥 이걸로 붙이시면 되는데. 세상에. 투명 비닐 떼시고요. 네네. 그냥 살짝 조금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질기니까, 짱짱하니까, 네네. 이렇게 그쵸. 얹으신 다음에 쭉쭉쭉 위로 얹어주시면 돼. 세상에. 이렇게. 아니, 보셨어요, 여러분? 됐죠?
아니 뭐 내가 바르고 뭐 할 필요 없어. 그냥 근데 필름 떼놔서 그냥 바르기만 하면 돼. 근데 고객님 하다 보면 손으로. 좀 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럴 수 그러면 있지. 그러면 고객님 다시 한번 살짝 끼신 다음에 세상. 그다음에 딱 이렇게 올리면 돼. 세상에. 아니 너무 잘 되잖아요. 제가 뭐 기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도움 하나 드리자고 혼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고객님 옆으로 살짝 와보시면 이런 거예요. 도드라지거나 아니면 뭔가 색이 진하게 있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붙였는데도 그치. 아마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냥 이거를 네. 그냥 위에다 살짝 얹으셔요. 세상에. 그리고 살짝 당기신 다음에 이렇게 네. 쓰담쓰담 해주시면 돼요. 아니 아까 그 꽃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까 그 꽃이 감쪽같이 정말 요즘 느낌의 네. 그 감성으로 여러분들 인테리어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고객님 이렇게 네. 붙이면 차단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열기로부터 차단이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근데 집이 항상 이렇게 평평한 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모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이거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요렇게 투명 빈을 떼시고 떼시면 돼요. 근데 고객님 이게 진짜 짱짱해요. 정말 짱짱해.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풀 먹인 다음에 도배지 찢어지면 다시 떠야 그랬잖아요. 네. 정말 짱짱합니다. 네. 고객님 요거를 어느 정도 재단을 하신 다음에 내가 네. 원에다 딱 붙여요. 야, 요거 그쵸? 모서리 꺾어지는 딱 그 각도 그거거든요. 그다음에 고객님 봐봐요. 않겠어, 이게 요렇게 쫙 가요. 어머나, 근데 어머나. 붙이다 보면 삐뚤어질 수도 있고 내가 위에다 붙였는데 이음새가 안 맞고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뜯어서 다시 붙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다. 그러니까 고객님 도배라는 것 자체가 네.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냉기 막아 면서도 우리 집을 네. 예쁘게. 그렇죠. 그리고 고객님 여기 모서리도 다시 한번 쑥 이렇게 손만 지나가면 돼요. 아니 지금 제가 여기서 딱 봤는데 들뜸하는 거 하나 없이 없어. 완전 밀착. 완전 붙어있어. 밀착. 여러분 더 이상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렇게 얇은데도 모서리 하나가 들뜨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가벼운데. 네네. 그러면 고객님 어디다 할 수 있냐면 지금 봐봐요. 천장도 천장. 고객님 천장에 붙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가. 그러면 무겁거나 아니면 두껍거나 이러면 붙이기가 어려운데 이거 커버만 살짝 떼시고 붙이신 다음에 칼로 한번 쭉 그신 다음에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나 아니면 뭐 베란다 테라스 위쪽에 물이 좀 새 그러면 그런 데다가 딱 붙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 시공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쿠션이만 있다면 다 가능하고 진짜 단열까지도 다 잡아보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고객님 왜 쿠션이랑 이런 제품력이 달라? 국내 생산이라는 점. 이게 믿음이 가요. 이게 확실히 좀 제품력에 큰 부분을 좀 차지할 것 같고요. 네. 좀 걱정되는 아니 우리 아이들도 있고 아이가 어린데요. 포름 알데히드 방출량 테스트 완료를 봤죠. 네. 여기 6대 걱정됐었던 그 유해물질 기준 적합 테스트까지 완료를 받았어. 네. 다 좋아. 근데 지금 겨울이라 너무 추워. 지금 팔중의 고밀도 단열 구조로 지금 층층이 이렇게 여러분 단열에도 지금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는 쿠션이 실크 단열 벽지거든요. 네. 심지어 그렇게 보온율 테스트까지 완료를 받은 거잖아요. 자 고객님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해요. 네네. 날씨가 내일은 영하 7도고 그다음에 10도까지 내려갑니다. 너무 추워요. 그러면 고객님 냉기가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네네. 우리 집에 다 난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예요. 그치 그치. 계속 냉기가 들어오는 근데 하는 와중에 또 결로 현상까지 생기면 이거를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쿠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쵸. 우리가 쓰다 보면 내가 막 예쁘게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오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여러분 지금 그냥 물티슈나 물걸레로 그냥 쓱쓱 이러시면 돼요. 감쪽할 때. 아니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음료라도 좀 이렇게 떨어지면 네네. 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닦으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네. 그러니까 고객님 요즘 세상 진짜 좋아졌죠.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벽지라 그러면은 뭔가 막 우리가 패딩도요 몇 년 전에는 엄청 두꺼웠어요. 막 맞아. 어깨 뽑는 것처럼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다 얇은데 딱 입었는데 가볍고 따뜻하시죠. 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님 세상이 변해가는 거에 맞춰가셔야 됩니다. 네. 벽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얇은데 붙이면 따뜻한데 안 붙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고객님 나무가요. 우리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겨울에는. 네네. 근데 막상 여기서 냉기가 들어오면 그렇게 또 차가워. 맞아. 맞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댁에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어디 집을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도배를 안 해줬어. 그렇죠. 그럴 일도 있어요. 그러면 네네. 거기 있는 벽지에다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재질을 가리자는 거. 뭐 실크지도 뭐 당연히 그냥 다 척척 붙을 거고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 타일. 요 타일. 아까 우리 이창호 씨 그 사무실도 보니까 살짝 그 깨진 타일이더라고. 자 고객님 이렇게 투명 스티커 띄신 다음에 뗐어요. 자 고객님 이게 겨울이 되면은요.
찬물이 나오는 것도 서러운데 타일까지 차가워서 여기서 냉기가 숭숭숭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춥지. 답답해요. 네네. 내가 이 설거지를 20년 동안 했는데 앞으로 10년 더 해야 되나? 네. 그런 걱정이 드시는데 고객님 봐봐요. 세상에. 어머나. 이게 타일이 지금 여기가 엠보가 있어요. 그렇죠. 살짝 있어요. 근데 지금 붙였는데 약간 이 버틀칼의 느낌이 확실히 그런 느낌을 완화해줍니다. 그렇죠. 이런 게 고객님 쿠션이가 사랑받는 이유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왜 그 베란다 쪽에 이제 시멘트 이렇게 살짝 페인트질 해놓은 데 있는데 그렇지. 이런 데 벗겨지면 네. 여기도 진짜 관리가 어려운데 시멘트 이것도 붙을까요? 시멘트? 아니 고객님 시멘트도요 진짜 잘 붙어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잘 붙는 거야. 근데 고객님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살짝 삐뚤어서 삐순데. 이렇게 붙였어. 그럼 고객님 다시 띄었다 붙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도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집에 난방공사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너무나 깔끔하게 그쵸? 내려와 보시면 금속 현관문 큰 거 있어요. 맞아요. 작은 오피스텔 뭐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은 이 현관문 큰 데서 바로 주방, 네. 거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자고 있으면 그 한기가 느껴져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통유리 창도 마찬가지예요. 다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더 추워지고요. 그러니까. 30일은 더 추워진대요, 고객님. 맞아요. 지금부터 확실히 좀 여러분들이 단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컬러를 내가 또 결정을 해야 되네.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 대세는 크림 화이트 컬러. 깨끗하면서도 그 느낌 있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쿠션이는 자세히 들어보시면 민자가 아니라 살짝 그 실크의 결이 좀 있어요. 결이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보이시죠? 되게 고급스러워. 크림 화이트 진짜 매방송 많은 분들 좋아하시니까 요거 오늘 여러분 크림 화이트 1번 구성 40m짜리 가져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베이지가 있는데 크림 화이트랑 다르게 뭔가 좀 따사로운 느낌이 들면서 온화한 느낌으로 그리고 지금 요 면적도 70cm 폭이. 이제 또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요 느낌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실 수 있고요. 요 실크 블루는 아이들 방에다가 해줘도 너무 포인트 흑작이 너무 좋아요. 자, 고객님 색상 보셨어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 네, 그쵸. 구성 1번 하시면 우리 호스트님이 뛰어갈 겁니다. 저기까지. 아직 멀었나요? 자, 고객님 이만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m는 방 하나. 네. 지금 방 하나를 다 하실 수 있게. 그쵸. 이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요. 2m 높이에 지금 여러분 이게 전체 40m, 14m까지 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게 저희가 붙여놓은 거라서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뭐 작은 방 한 4면 정도 다 쓰실 수 있는 자 이렇게 여러분 바꿔보실 수 있으면 맞아요.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번 구성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방송에서만 이 가격 차트 드릴 거예요. 방송 아니면 그러니까. 14만 원대로 이렇게 에피오작가 절대 못 만나가시거든요. 자 1번 40m가 인기가 역시 많네요. 월 2만 원대로 또 무이자 6개월 다 해드려. 2번은 30m 구성 3번은 20m 확실히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 바꾸 이게 가장 또 필요한 또 이제 구성이니까 맞아요. 1번 많이 가져가시는데 아니 저희 방송에서만 역대 최다 상품 재단 칼과 재단 펜을 최다로 맞춰드리는 방송도 이 방송이고요. 심지어 포토 상품을 작성하시면 저희 1번 선택하신 분들 안에서 지금 25m 이 두 호를 제가 증정해드릴 거예요. 자 고객님 이거 이런 혜택도 물론 좋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세요. 홈쇼핑에서 하시고 그쵸. 내가 이거를 붙임으로 해서 집이 따뜻해지고 인테리어의 느낌까지 살아있어요. 그럼 고객님 이거를 이 금액만 투자하시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이면 따뜻해집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조건 보시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구성 1번 쪽으로 빠르게 주문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 한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난방비 걱정 다운시켜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방송에서만 쿠션이 실크 단열 벽지 이 가격 찬스로 이 모든 혜택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저희 많은 분들이 구성 1번 쪽으로 들어오고 계시고요. 단열 벽지 시공 쿠션이 함께라면 참 쉬워요. 벽지부터 타일, 시멘트, 모서리 남은 착착차 도배, 노, 시공, 노 그냥 붙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은 즉 해요. 그쵸. 근데 고객님 정말 얇습니다. 네. 그리고 투명 비닐만 떼서 붙이면 되니까 너무 편한데 편해요. 자 고객님 40m짜리를 정말 많이들 구매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뭐 방을 하나 하건 아니면 TV 장식장 뒤쪽에 그 벽 하나 두 개 정도 하실 거면은 어쨌든 40m 갖고 있으면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포토 상품평 남겨주시면 와우. 저 두 롤 2.5m짜리 두 롤이 갑니다. 5m잖아요. 그럼 두 롤이면 네. 이거 어디 뭐 이런 거죠. 어디 뭐 잠깐 뭐 이렇게 포인트로 넣으실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빅 1, 2, 3, 4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만 여러분 지금 구성 1번 40m 강력 추천. 오늘 요 구성 선택하시면 지금 이 혜택 다 받.
바다 가세요. 방송에서만 가격도 저희 앱 최대 그 2만 원 넘게. 자, 지금은 사이즈 구성만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구성 1번 40m 같은 경우에는 뭐 거실 같은 쪽. 맞아요. 그쵸? 그리고 아예 구성 2번 같은 경우에는 30m 큰 방 정도 하실 수 있고 20m는 포인트 벽면. 맞아요. 이렇게 텔레비전 두는 이런 또 이 벽 쪽에 한번 또 딱 예쁘게 설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늘 구성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아이보리 베이지 구성 2번 지금 이렇게 많대요. 정말. 아니 고객님 지금 네네. 서둘러 가져가셔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나만 추운 게 아니거든요. 다 추워요. 아, 내일은 네. 영하 7도, 그 다음에 뭐 영하 10도 뭐 이런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고 네. 내가 지금이라도 지금 하세요 지금. 미루지 마세요. 그쵸. 홈앤쇼핑에서 1등하는 벽지입니다. 네. 지금 오신 고객님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기 편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울 일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남편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렇지. 누구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아까 맞아요. 화면 맞겠지만 혼자 그냥 시간 날 때 척척척척 붙여만 주시는 거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세상 쉽게. 근데 여러분 네. 진짜 벽지만 바꿔도 우리 집 완전 대변신. 아니 이게 새 집이야. 이게 고객님 네. 아무리 좋은 벽지도 네.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에 그 상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누래지고요. 예. 뭔가 찢겨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약간 좀 멋쩍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고객님 하나씩 붙이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40m 크림 화이트 네. 이게 인기가 있어요. 왜? 네. 넉넉해야지. 그치. 내가 이거 한쪽 면을 다 방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끝에가 요만큼 남네. 그것처럼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넉넉하게 네. 40m짜리로 하시고 40m짜리로 하시면 네. 재단 칼, 재단 펜 또 다 드리니까 맞습니다. 뭐 펜, 칼 꺼내실 일도 없어요. 따로. 맞습니다. 고객님.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시공을 해놓으시면요. 네. 단열 부분에서도 걱정 뭐 매년 좀 내려놓으실 수 있으니까 이 가격이 세상에 앱 결제 14만 원대 야. 여러분 무이자 6개월 쓰시면 또 한 달에 2만 원대 네. 구매하시고 저희 구성 1번이죠. 포토 상품을 작성하시면 단열 벽지를 5m를 더 드려요. 이거 11월 딱 한 번 생방송 혜택이고요. 네. 재단 칼, 재단 펜까지 저희가 역대 최다 찬스로 오늘 방송 조건은 뭐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네. 방송 보실 때 들어오시고요. 구성 1번 쪽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잠시 주문 받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장현석 씨 모습은요 세상에 혼자 다예요. 근데 이게 어렵냐라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뭐 1차적으로 풀 발라서 뭐 붙였다가 이렇게 시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단 간단하게 요 공간 맞춰서 네. 그냥 필름 떼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끝인 거잖아. 아니 고객님 그죠? 봐봐요. 이거만큼 확실한 후기가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쇼호스트가 이걸 갖다가 저렇게 지불했는데 네. 이거 지불한다는 거는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새 집이야 새 집이야. 그러니까 고객님 벽지라는 게 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사무실 옮긴 집인데 네. 여기는 되게 오래됐어요. 한 25년 된 집이에요. 그 느낌이 있죠? 네네. 저 벽면 타일 사이사이에 네네. 저 실눈이 검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네네. 제 천장도요. 네네. 이게 핑크가 아니야. 아 그래요? 약간 그레이 핑크예요. 아, 그게 무슨 느낌일까? 오래된 느낌이야. 네네. 근데 고객님 저 위에다가 제가 천장까지 네. 벽에 지금 이렇게 한번 싹 단장을 하니까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제가 또 안 사람한테 칭찬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객님 인테리어를 네네. 그러니까 이 쿠션이 벽지는 단열 네. 기본입니다. 그렇죠. 외부하고의 차단, 공간의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네. 벽지, 네. 그다음에 도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단을 해주는데 뭘 차단해줘? 기, 그러니까 냉기 같은 것들을 너무 중요하죠. 차단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고객님. 네. 지금 이런 8중의 고밀도. 지금 그냥 벽지로 그냥 단순히 보일 뿐이지만 이 안에는 그냥 무수히 맞아. 켜켜이 단열 구조가 그냥 켜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는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붙인 거랑 붙자는 거, 붙이지 네. 않는 건 천지 차이. 그럼요. 이거 겪어봤을 고객님 말도 하지 마세요. 이게 고객님, 네. 제가 이거 처음에 타일 제가 집에 이렇게 붙일 때, 이게 타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 뭔가 붙였다가 뗄 때, 이게 안 떨어질까봐. 망할까봐. 어, 맞아. 또 찢어질까봐. 망할까 그러면 또 재단을 해야 되잖아. 또 버려야 되잖아. 솔직히 속에서 우라가 치밀 수 있어요. 근데, 아, 네네. 근데 재단은 어느 정도, 한, 저는 5cm 정도 여유감을 두고 했어요.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딱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밑에 칼질 한번 위에 칼질 한번 하니까 네네. 어머 이거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구나 네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되게 좋은 남편이다. 그러니까 아니요 고객님 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네네.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고객님. 네. 자 지금 자 저희 지금 아 구성 이번 30m짜리요. 아이보리 베이지 매진 예상. 어머. 아이보리 베이지 매진 예상. 네네네. 자, 이거 죄송하지만 저희 매진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수량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직 남아있는 시간 있긴 하지만 자 일단 요 구성은 요 컬러 매진 예상이고요. 제일 잘 나가는 것도 이제 좀 힌트 드려야죠. 네. 크림 화이트. 크림 화이트. 40m. 여러분 넉넉하게 하세요. 하다가 부족하면요. 네. 이거 진짜 속상한데 남으면 나중에 또 쓰면 되잖아. 고객님 그리고 오늘 포토 상품평 하세요. 남겨주시면 네네. 제가 5m를 더 드려요. 오. 그러면 45m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생각을 해봐요. 거의 10%가 더 가는 거예요. 맞아요. 벽지가. 가성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님도 그런데요. 겨울에 난방을 잘 안 하세요. 아. 혼자 그래. 있으면 안 돼. 다 안 하세요. 네. 그냥 어디 매트에다 켜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뭐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 저희 한번 패딩만 입고 계세요. 두꺼운 점퍼. 그러니까 고객님 혹시라도 부모님 댁에 작은 안방이더라도 이렇게 네. 하나 해주시려면 너무 좋지. 몇 미터짜리? 40m짜리 네, 구성 네. 1번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방송에서만 이 가격 찬스니까 네. 안 할 수 없지. 그렇죠? 구성 1번 40m 완전 강력 추천해드릴게요. 네. 남는 건 괜찮으니까 14만원대면 우리 부모님 집도 따뜻하게 한번 맞아요. 채워보실 수 있고 또 새 집처럼 네. 바꿔드릴 수 있고 저기 방송에서만 단열 벽지 5m짜리를 포토 상품형 혜택으로 더 드릴 거예요. 이거는 11월에 딱 한번 생방송 혜택이니까 방송에서 역대 최다 찬스 네. 포토 상품형 혜택까지 보실 때 들어오세요. 오늘 가격은 이때만 가능하니까 남은 시간 보시고 크림 화이트 40m 구성 1번 빠르게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 뭐 누구한테 맡길 필요도 없고 인건비 들 필요 없이 오늘 이 정도 금액에만 드리시면 어머 내 집 새 집 되는 거고 따뜻하게 단열까지 다 해보실 수 있는 거고 문제는 네. 저희 아이보리 베이지 30m가 무조건 매진됩니다. 지금 다들 이 추위를 어떻게 나실지 고민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 네. 고객님 날씨 추운 거를 어떻게 이겨요. 그치. 그런 환경에 우리가 뭔가 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저도 한 가지 맨날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들도 관리해야 되고 집안도 관리해야 네. 되고 그쵸? 내가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관리도 해야 되고 아, 그러니까 집안이 네. 고객님 시간의 흐름에 그런 때가 느낌이 남아있어요. 그쵸. 저 봐봐요. 저기 줄무늬 되어 있는 저 벽지 있죠? 네네. 저거 내가 처음에 바를 때는 너무나 예뻤지만 맞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 저게 약간은 네네. 좀 보기 싫어. 맞아요. 그럴 때는 크림 화이트 40m짜리로 딱 발라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이쁘지. 이걸 장영선 쇼호스트, 네. 이 간열인 장영선 혼자다. 정말 완벽하게. 야, 이렇게 네. 지금 시공한 걸 보니까 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요. 네. 진짜 어렵지 않고요. 어머.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버벅거리지 않을까. 인테리어 효과 있어. 그래요. 따뜻해. 여러분 지금은 단열까지 우리가 신경을 네. 써야 돼요. 맞아요. 솔직히 난방에 저도 저희 집이 한 15년이 넘다 보니까 나는 난방을 계속 하는데 이게 좀 느낌이 달라. 이게 고객님 요즘에는 못 느껴. 댁들이요. 네네. 큰 창이 많습니다. 아. 유리창이 많아요. 네. 근데 거기는 보이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콘크리트 벽 있지요. 아니면 뭐 나무 벽이든 어떤 벽이든 벽을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 유리창에서 들어오는 것도 거의 있지만 벽에서 들어오는 냉기라는 게 맞아요. 특히나 주택 사시는 분들 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60대, 70대 어머님들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방에는 이거 필수입니다. 코가 얼얼해요. 진짜. 아니 바닥은 또 어떨 때는 버글버글 끓는데 코는 막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풍이 써가지고 입김 나와. 어, 잘 잤니?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풍을 좀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 네. 크림 화이트. 요즘 대세 컬러는 크림 화이트. 네. 이거 여러분 넉넉하게 쓰시려고 지금 40m 구성 1번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신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이 구성을 택하시는 분들은 역대 최다 찬스로 뭐 재단칼부터 재단펜 다 받쳐드릴 거예요. 이건 최다 찬스로 지금 크림 화이트 구성 1번 40m 제일 많은 분들이 지금 눈여겨 보고 계시고요. 방송에서만 최대 무려 2만 원이 넘는 혜택 가져가시고 최대 찬스 가져가시고 지금 포토 상품평 또 작성하시면 구매하시고 단열 배치 5m가 더 간다니까요. 자, 고객님 그럼 구성 1번 하시면 45m예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어쨌든 가상비거든요. 가상비. 그쵸? 내가 투자하는 대비 네. 어쨌든 인건비는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거 세이브가 돼요. 근데 저 벽지를 지금 144,500원 원이잖아요. 네네. 저게 40m인데 5m가 내가 포토 상품평 쓰면 또 받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벽지가 10%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저렇게 뭐 짜투리 공간이나 아니면 주방이나 네네. 방하고 나서 남는 공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 진짜 부족하면 아쉽지만요. 넉넉하면 어디 다 두고 쓸 때가 있어 있어. 맞아요. 오늘 방송에서만 일단 이 가격 찬스. 방송 아니면 여러분 이 금액에 구매를 못하세요. 오늘 이 가격으로 모실 테니까 심지어 역대 최다 찬스와 포토 상품평 조건 있을 때 가져가세요. 지금 바로 크림 화이트 구성 1번은 빠른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 지금, 네. 워낙 또 아까 우리 이창우 씨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일 막 영하 7도에, 또 저희 30일 11월 마지막 날이 체감하던 영하 제일 춥대요. 한파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쿨선이 단열 벽지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고객님. 네. 이게 단열 벽지입니다. 그러니까 벽지라는 뜻은 공간을 이렇게 차단해주고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럼요. 뭔가 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건데 어떤 기? 겨울이니까. 냉기입니다. 한기 냉기. 네네. 막 일어나는데 우풍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아줄 네. 수 있으려면 집 안에서도 나가는 온기를 막아야 되고 밖에서 들어오는 한기를 막아줘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님, 네. 내가 이거를 붙이기 편해야 되는데 어머, 봐봐요. 어머, 이게 투명 뭐야? 스티커만 딱 띄시면 네네. 이거 그냥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여기가 끈적끈적한 스티커예요. 네네. 그래서 얘가 벽에다가 짝하니 붙습니다. 네. 가리지 않아요. 근데 그쵸? 고객님 댁에 어떤 벽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보면은 한 20년 전으로 좀 거슬러 가볼까요? 이거 우리 저기 어디 저기 우리 엄마 집에 가면은 이런 벽지 있잖아. 잠시만요. 30m 실크블루 매진 예상. 그래요. 저희 아이보리 이어서 실크블루 30m도 매진 예상.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이미 컸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그려놓은 그림 아니면 기차 지나가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자, 우리 어머님들 날씨가 추운데. 네네네. 집안에 이렇게 큰 창에 안방 밑으로 이렇게 창틀 열어보시면 물 맺혀 있죠. 그렇죠. 이게 시간 지나면 여기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안 네네. 좋은 거. 그 다음에 찢어졌어. 이거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객님 요거를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냉기가 네네. 더 들어와요. 완전 안 돼. 그러면 네. 고객님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쿠션이. 그쵸. 고객님 지금 보시면 진짜 얇아요. 세상에. 진짜 1mm. 세상에. 이렇게 얇아. 단열 다 되는데 이렇게 얇아. 이게 기술인 거지. 이거를 고객님 네네. 그냥 쭉 재단만 하시고 그쵸? 투명 테이프 띄시고 살짝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당기시면서 위로 얹어주시면 돼요. 아니 이게 얼마나 편해요. 아니 뭐 풀 발랐어 뭐래 했어 그냥 아니야. 쓸어만 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잘못 붙이면 다시 띄었다가 다시 붙이면 돼요. 너무 좋다. 얼마나 편합니까. 네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가늠이 안 돼요. 비치는 거 아니에요? 색이 진해요. 울퉁불퉁해요. 막 이런데도 네네.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네네. 고객님 너무 편해요. 맨 눈으로 그냥, 보세요. 맨 눈으로. 고객님 눈 감지 마세요. 트릭이 없습니다. 아니 보세요. 안에 뭐가 있었지 순간 생각한다.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다 시공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고객님 이거만한 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냉기 막아주고 네? 그다음에 집을 예쁘게 해주고 근데 하기가 어렵냐. 그렇지도 그치. 않은 게 요 투명 비닐만 띄시면 돼요. 그럼요. 여러분, 이것만 네. 이것만 뜯으셔. 어머니 그쵸. 이거 너무 편하죠. 네. 날씨가 춥다고 난방 안 트는 어머님들은 이거 꼭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런데 고객님 네네. 이런 모서리 부분 있죠? 여기는 진짜 다 들떠서 이런 것 때문에 전문 시공 하시는 분들이 부르잖아요. 저희가 모시잖아요. 고객님 그 인건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벽지도 벽지값이지만. 요즘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고객님 내가 이렇게 붙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 네네. 이게 많이 삐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뜯으시면 어머, 돼요. 어머. 네. 그리고 다시 붙이면 돼요. 이야.
내가 붙일 때 네. 요거 따라서 딱 붙여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여기서 딱 벌어지네. 그러면 다시 띄었다가 그쵸? 다시 붙이시면 되니까 그쵸?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지도 않고 하잖아요. 아니 저희가. 지금 제가 여, 사이드에서 보는데 네. 하, 거의 자로젠데 들뜬 게 하나도 이거 무슨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나 혼자 할 수 있다. 누구 도움이 조차 필요 없어. 없어. 모서리도. 네. 그러니까 고객님 모서리까지도 딱 붙어요. 네. 요만큼 내가 잘라내도 곧 그 끝에가 들뜨지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얇고 가벼우니까 그쵸. 천장 시공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거는 진짜 거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혼자 스스로. 이런 것도 고객님 살짝 돌리신 다음에 빼시고 붙이시면 되잖아요. 그럼 십자가로 딱 칼질만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올라오는 오염물들 이런 네네. 것도 다 천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싹 붙이시고 무엇보다 고객님 믿으실 수 있어요. 국내 생산. 네. 요즘에는 그렇게 반가워요. 여러분 쿠션이 단열 벽지는 국내 생산을 함께 하실 거고요. 맞습니다. 걱정됐었던 포르말데이드 방출량부터 그리고 네. 나의 6대 유해물질 기준 적합 다 테스트 완료를 받았고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단열이 좀 잘 돼요. 여러분 이 얇은 요 벽지가 8중 고밀도 단열 구조를 캬캬 이 안에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술력으로 네. 중요한 건 이거지. 당장 내일이 영하 6도 맞아. 그리고 체감온도 영하 11도 네. 파 이어집니다. 보온율 테스트 완료 네. 그리고 결로 생겼다가 반복되다 보면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까지 완료입니다. 자 고객님 네. 겨울철 실내 공기는 네네. 내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치 써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네네. 쓰시고 계속 찬 공기 맞으면 아무래도 건강에도 안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두 가지만 딱 보시더라도 선택은 당연합니다. 쿠션이고요. 네. 쓰시다 보면 고객님 우리가 오염이라는 게 생기죠. 그쵸. 뭔가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좀 스트레스 받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혼내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냥 닦아주면 끝. 아유 애기도 혼내서 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닦아주면 끝? 세상에 언제 무슨 일 있었어 벽지 오염물 제거 깔끔하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네. 어떤 색상이라도 이런 오염물 걱정에 있어서 마음을 놓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죠. 네. 그러면 고객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우리 집은 어떤 소재더라? 우리 집 벽면은 뭘로 돼 있지? 아니면 집 말고도 네네. 사무실 아니면 뭐 어디 내가 잠깐 머무는 공간에 벽이 이럴 수 있어요. 나무 벽일 수도 있죠. 아 이거 우리 집 안 되지 않을까? 고객님 나무가 있다고 해서 집이 네. 따뜻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쿠션이고 네. 그다음에 일반 벽지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기에도 안 좋아 맞아. 따뜻하면서도 네. 예뻤으면 좋겠어 여기다 네. 붙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시트지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여러분 한 번 더 네. 바꿔주실 때 바꿔주시고 여기가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 호스트님이 네네. 이 타일을 꼭 하고 싶다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네네. 왜냐면 고객님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머무는 공간이 어디예요? 주방이죠 네. 주방 대부분 가스레인지 위는 다 타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도 고객님 제가 붙이죠? 네네. 근데 이게 약간의 버티칼 느낌, 세로로 무늬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고객님, 이게 타일 위에다 붙였는데도 엠보의 느낌이 별로 안 나. 되게 예쁘게 잘 붙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너무 좋은 거야. 얇은데도 붙이면 그쵸. 따뜻해지는데 네네. 안쪽에 엠보감도 잘 안 느껴지니까 너무 좋고. 맞아요. 그리고 내려볼까요? 시멘트. 왜냐면 이게 베란다 쪽에는 시멘트에다가 네. 페인트 지르는 데가 많아서. 그렇지. 여기도 진짜 추우면 어마무시하게 춥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네네. 여기가 막 결로 현상이 생기면서 그치, 막 페인트가 맞아요. 맞아요. 탈락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고객님 이렇게 붙이세요. 이거 붙이. 너무 좋다. 붙여. 근데 네. 붙였는데 삐뚤했어. 튀면 돼. 뛰면 돼요, 고객님. 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쫙 이렇게 붙이시면 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님, 제가 오늘 이거 진짜 제가 오늘 마음속에 이걸 준비해 왔어요. 왜냐하면 현관문에서 주방, 그 다음에 거실까지 여기 현관문 큰 데에서 들어오는 냉기가 집 안으로 동장군으로 들어와요. 맞아요. 그럼 이걸 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네. 통유리도 마찬가지죠. 그치, 그치. 아니, 우리 거실에 동장군이 살아. 걔 어떻게 할 거야? 난방 그렇다고 막 빵빵 뛸 수도 없어. 쿠션이가 잡아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색상 한번 볼까요? 컬러 결정하셔야죠. 예. 크리마이트 1등 컬러. 예뻐. 깨끗하고 요즘 그 감성 그대로. 아이보리 베이지 여러분 네. 결 한번 보시겠어요? 결 한번 보세요. 결. 아까 와. 그 버티칼 입체 그 패턴으로 그렇지. 되게 고급진 느낌이고 또 되게 온화한 그런 느낌. 네. 요 느낌에 오늘 저희가 이제 폭만 70cm로 굉장히 넉넉하게 더 네. 와이드하게 준비를 할 거고요. 네. 실크 블록 같은 건 애들 방에다가 또 화사하게 또 연출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여러분 컬러는 크림화이트 잘 나가고요. 그렇죠. 30m 아이보리 베이지 실크 블루는 매진 예상 지금 그렇습니다. 서두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띠 준비됐습니까? 1번. 여러분 지금 높이 20m, 2m에 네. 이게 무려 40m.
쓸 수 있는 지금 롤을 맞춰드릴 거예요. 자, 고객님. 네. 아마 고객님 댁에 이 천장까지의 높이가. 네네. 아무리 높아야 2m30이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제가 2m로 세팅을 해서 쭉 보여드렸으니까. 네. 어, 잠시만. 네, 어. 아이보리 베이지 매진 됐어요. 어머. 지금 30m짜리가.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희 지금 아이보리 어. 베이지 구성 2번은 일단 1차 매진이 됐기 때문에. 네.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 저희 지금 구성 1번. 네. 이거 되게 잘 나가네요. 야. 방송에서만 이 가격으로 14만원대로. 어. 아니, 주문 대신에 그 문에 다가 발라주셔도 너무너무 좋은 게 오늘 쿠션이 단열 벽지고요. 네. 1번 40m 이거 지금 인기 많습니다. 한 달에 2만원대로 나눠내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이 30m짜리는 죄송하지만 아이보리 베이지 실크 블루는 매진 예상. 아이보리 베이지 매진 됐죠? 여기에 오늘 구성 1번 가져가신 분들은 지금 역대 최대 사은품으로 재단 칼, 펜 챙겨드리고 네. 포트 상품 편지 아니 롤을 지금 두 롤을 2.5m씩 더 챙겨드릴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 구성 네네. 1번 하시면 45m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근데 고객님 이게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네. 내 손의 온기가 이 쿠션 위를 통해서 느껴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단열인 거예요. 네. 내가 온기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내가 벽에다 해놓으면 내 온기 아니면 집안의 난방이 네네. 절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쵸. 다시 갔다가 나한테 온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그거 그냥 보내지 마세요. 맞아요. 이렇게 쿠션 위로 한번 네? 착 한번 공사 내가 한번 한다 하시면 네네. 인테리어에 네. 난방까지 책임져 드릴 수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데 이 맞아요. 금에 방송에서만 가능하시니까 구성 1번 크림화이트는 좀 더 빠르게 네.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11월에는 이쪽은 딱 한 번 생방송으로 모시다 보니까 지금 30m 지금 아이보리 베이지 매진됐죠. 실크블루도 지금 매진을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고요. 또 속보 들어온 게 지금 뭐요? 저 20m짜리가 역시 아이보리 베이지 실크블루 요거 수령기상. 네네네. 그러니까 다들 우리 창호 씨 말처럼 이 추워. 겨울 준비해야 돼.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자 고객님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 댁에 네. 제가 어머님이랑 맨날 통화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날씨 추우니까 어머니 난방 좀 트세요 그래요. 네. 어지간히 안 틀어야지. 어지간히 안 틀어. 네, 나 혼자 많이. 있는데 뭐하러 트냐. 그냥 온수매트만 틀어놓지. 네, 아니 네. 거기서 걸어다니고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난방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난방해도 야 집이 추워 이러신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 고객님 안방이라도 요거 40m짜리 하나 보내주셔서 네. 안방에 한번 살짝 붙여보세요. 진짜 붙인 거랑 안 붙인 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쵸. 이게 기술이 좋아진 게 우리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패딩 막 두껍고 붙여 요즘에는 얇습니다. 네. 내복도요 막 얇은데 이게 그치. 막 히터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벽지인데 얇은데 네네. 붙이면 따뜻해져 집안이. 맞아요 고객님. 예. 그렇게 한 번 더 여러분 난방비 걱정도 한번 다운시켜 보시는 거임에도 맞아요. 이런 가격 괜찮은데 네. 여러분 벌써 뭐 저희 집도 이제 워낙 또 오래된 또 네.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벽지만 새 거를 바꿔도 이거 새 집이야. 그럼 집이 고객님 비위가 네. 살아요. 그거 있잖아요. 집안 풍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고객님. 그러니까. 두 번째 구매실이에요. 너무 어릴 때 벽지는 울긋불긋 이제는 하얀 벽을 원해서 다시 구매하셨대요. 네. 훨씬 손쉽게 도배가 됩니다. 고객님 풀 네. 바른 벽지보다 우리가 풀을 왜 발라요? 벽에 붙이려고 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얘는 투명 스티커만 띄시면 돼. 바르기 편해서 좋아요. 네. 두 개. 이렇게 아예 재구매 재구매 하신 분들 많거든요, 고객님. 맞아. 그래서 한 번 살 때 네. 부족하면 아시지만 여러분 너무 넉넉하시면요 두고 쓰세요. 네. 40m 크림 화이트 그래서 인기가 너무 너무 많고요. 큰일 났습니다. 30m 실크 블루는 네. 죄송하지만 매진 예상. 이거 저희 아이보리 베이지에 이어서 구성 입어도 바로 매진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장현호 쇼호스트 세상에 네. 아니 재단 팬 이거 본인이 알아서 그냥 탁탁탁탁 다 해가지고 혼자 시공해요. 혼자 시공해. 아니 고객님 봐봐요 저렇게 막 울어 있는데 야. 다시 뜯은 다음에 붙이니까 얘 너무 말끔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좋아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얇아요. 얇은데 붙이면 따뜻해져요. 왜? 네.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냉기를 쿠션이가 차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보온율 테스트도 말씀을 드리고 그쵸. 혹시라도 결로가 생기는 공간에도 붙이시라고 네네.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도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겨울철 여기에 딱 필요한 게 쿠션이에요. 맞아요, 고객님. 근데 네. 이거를 뭐 올해만 쓰고 말아? 아니거든요. 아니죠. 고객님,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네. 아니 그러다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뜻하지 않게 뭐 그게 또 이제 문제가 생겨. 아유, 그럼 또 바꿔주시면 되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쿠션이나 아시는 분들은 진짜 이 계절에 네. 많이들 바꾸시고 재구매도 하시거든요. 네. 중요한 건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1월 딱 한 번 생방송으로 저희가 이 조건 모실 거라서 네. 일단 구성 1번은 무조건 하셔야죠. 가격이 세상에 아예 새 집의 분위기로도 만들어보시면 단열까지 14만 원대로 원하는 공간 채워보실 수 있어요. 아니 고객님 정말 네네. 이 벽지의 가격 그리고 빅4의 혜택이에요. 네네. 지금 가격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네. 포토 상품평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두 롤 5m 네. 저거 드리고 네네. 고객님 제가 재단칼 재단펜도 드리지만 네네. 저도 꼭 받아가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자, 저희 주문받을게요. 바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면 이 조건은 어려우세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네. 막 들어오신 분들 뭐야 매진된 거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만 추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 네. 다 추워. 근데 앞으로 더 추워.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난방 아 이거 어느 정도 조절해야죠. 난방비 걱정되니까 네. 이제 단열까지 같이 해보세요. 자 고객님 네. 우리가 지금 12월 뭐 내일도 영하 7도 영하 10도 이렇습니다. 네. 근데 진정한 동장구는 언제 오냐. 네. 1월에 와요. 실크블루 매진 30m 죄송합니다. 매진. 자 고객님 네. 이걸로 하세요. 이거는 고객님 지금 뭐야, 보시면 뭐야. 이게 크림 화이트 색상인데 안쪽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기 투명한 스티커 있습니다. 요거. 네. 요거 요거 요거만 네네. 딱 띄시면 기가 바로 고객님 여기를 바로 테이프처럼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바로 그냥 벽에다 바르시면 돼요. 아니 벽지를 벽에 그냥 발라요? 그러니까. 붙여요? 고객님 우리가 돼요. 이거를 벽지에다가 풀을 왜 바릅니까? 벽에 딱 붙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맞죠?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벽에다가 붙이시면 되냐. 일단은 고객님 쿠션이는 예쁘면서도 단연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는 좀 진한 아름다움 그렇죠. 이렇게 색깔 진한 거 한 10수년 전에 유행했던 거 여기에 빨간색이면 이거 더 골치 아파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아이들이 그림 그려놨던 거 이때 너무 예뻤죠 그치. 지금 근데, 대학생이야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싫어해요 나의 네. 과거라면서 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고객님 이런 것들의 그쵸? 원인이 뭐냐면 결로예요 근데 결론은 밖은 춥고 네. 안은 따뜻한데 그치. 습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맺히는 거예요.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꼴보기 싫잖아요. 여기에 찢어져 우리 뭐 댕댕이 아니면 반려묘 이렇게 다 찢어내는데 이것도 네. 고객님 싹 정리하실 수 있게끔. 그쵸. 근데 고객님 보시면 네. 이겁니다. 재단을 하시고 나서요. 네. 위에든 아래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맞춰서 붙이시고 네. 그다음 고객님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이걸 그냥 살짝 당기셔요. 당기시면서 살짝 이렇게 얹으셔. 그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쓰담 해주면 돼요. 아니 여기다가 뭐 풀실에 뭐 이게 아니라 맞아요. 필름 뜯고 그냥 쓱 끝이야. 그리고 어머니 보세요. 네. 이게 내가 잘못 붙일 수도 있죠. 아 좀 우는 것 같아. 그럼 뛰면 돼. 그리고 나서 네. 다시 한번 딱 이렇게 손으로만 해주면 네네. 어머 내가 원래 이렇게 손재주가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 나 너무 잘했다. 여러분 이거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 지금 뭐가 있는지 도드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 이거 좀 센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빨간색이면 골치 아파요. 네. 근데 고객님 보세요. 이거를 위에다 이렇게 덮습니다. 네네. 그냥 내가 재단해가지고 어느 정도 딱 맞추신 다음에 네네. 손으로만 이렇게 싹싹 해주시면 네네. 어머, 이게 도배예요. 새 집이야. 고객님, 네. 옛날에 우리가 도배할 때 풀칠해야 되고 그거 세숫대야에다가 풀 쓰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야, 그쵸? 신문지 좀 구해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네네네. 근데 고객님 편안하게 네. 하실 수 있고 그쵸? 또 하나 고객님, 이렇게 투명 스티커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데 근데 고객님 보시면 얇지만 짱짱해요. 야. 봐봐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이거 안 찔리잖아요. 완전 짱짱. 예. 짱짱하니까 내가 붙이기도 편하지만 네. 혹여라도 잘못 붙이면 보세요 고객님 모서리 기가 막힙니다. 모서리에 이게 네네. 원래 이렇게 한 몸인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진짜 딱 붙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고객님 이렇게 붙이다 보면 내가 위에랑 이렇게 맞춰서 붙이는데 아이고야 가다 보면 벌어지죠. 예, 예. 그럴 때는 다시 띄시면 돼요. 어머나 어머나 띄셔서 살짝 네네. 위로 얹으신 다음에 이렇게 붙이시면은 네네. 딱 수평이 맞아. 네. 그다음에 여기 한 바퀴 돌려서 손가락으로 촥 이렇게만 하시면 아니 이러면 돼요. 아니 접착력이요. 진짜 좋아. 진짜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요 각 딱 봤을 때 들뜬 게 하나도 없어. 모서리. 모서리. 여러분 이거 찐이에요. 이거 꼭 하세요.
한번 내보세요. 그러니까 고객님 네. 이거 붙이시면 너무 좋고 얇지만 네. 가볍고 잘 붙으니까 그쵸. 천장에도 고객님 요거 케이스만 빼시면 돼요. 그쵸. 케이스만 빼고 그냥 칼질 한번 하시고 딱 얹으시면 되고. 너무 좋다. 그렇죠. 근데 고객님 우리가 천장 네. 같은 경우에는 더 눈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천장까지 하시면 네네. 진짜 집안이 너무나 화사합니다. 진짜 완전 새 집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쿠션이에요. 네. 국내 생산, 야, 어쩐지 제품력 좋더라. 국내 생산으로 만나실 거고요. 좀 걱정되는, 애들도 있고 하는데, 아유, 괜찮을까. 포르말데히드 방출량. 네. 그리고 옆쪽에 6대 유해물질, 걱정하셨던, 그 기준적값 테스트 완료 싹 다 봤고요. 네. 이거 단열? 단열? 팔 중에 고밀도 단열 구조 안티가 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보온 유령. 이거 테스트 완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네. 보온율이 지금은 정말 중요한 얘기죠. 맞아요. 36.8%. 이거 꼭 확인하시고. 그렇죠.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완료. 아 우리 집엔 벽에 그렇게 물이 생기는데 이거 한번 붙여보세요. 네네.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고객님 이게 내가 쓰면서도 내가 뭐 지나가다가 뭐가 묻을 수도 있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고객님 이게 생활적으로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야. 아니 벽지가 닦여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 이게 네. 닦여요. 스며드는 거 하나 없이 세상에 네. 아니 이러면 애들한테 뭐라 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고객님 감쪽 같죠. 감쪽 같아요. 그러니까 감쪽 내가 같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이게 딱 수고로움으로 붙이고 나서 그쵸. 이게 자꾸만 오염돼. 네. 그러면 저희가 권해드리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게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벽지 그러니까 소재에 따라서 네네. 그냥 얹으시면 되는 아니, 거예요. 아니 저 나무 벽만 한번 붙여봐도 돼요? 나무 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 고객님 보세요. 네네. 나무입니다. 나무도 고객님 이렇게 붙이세요. 네. 삐뚤어 붙였어? 다시 띄시면 돼. 그러면서 붙이는데 고객님 봐봐. 네네. 아까 여기 띄잖아요. 주름이 살짝 있지요? 네. 근데 붙이고 나면 없어져요. 세상에. 손이면 다 돼요. 봐봐. 손이면 다 돼요. 너무 좋죠. 그쵸? 여기에 일반 벽지 오래된, 아니 그냥 이외에 뜯지 말고 그냥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고객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돼. 이런 실크 벽지 이런 나뭇잎 있죠? 네네. 이런 게 약간 스폰지처럼 엠보가 들어가 있는 벽지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이제 보기 싫어요. 그치, 그치. 이런 거 붙이시면 되고 네. 시트지 주방에 정말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찬장에 붙여놓은 거. 그쵸? 그 다음에 고객님 타일입니다. 타일은 고객님 이거는 그냥 손 갖다 대면 그리고 또 하나 고객님 이게 네. 투명 스티커만 찍으시면 돼요. 그쵸? 근데 고객님 이게 타일도 타일이지만 여기 중간에 실론이 있죠. 여기는 금세 오염돼. 주방에 있을 경우에는 네. 그럴 때 고객님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어? 너무 편하잖아. 아니 진짜 아니 이런 애가 들뜨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니지. 써보면 여러분 네. 쿠션이 봐봐요. 완전 밀착 완전 초밀착 완전 싹 밀착 고객님 됐어. 이걸 내가 붙였는데 이게 막 떨어지면 안 그쵸? 되잖아요. 맞아요. 딱 붙게 네. 자 그리고 내려와 보시면 고객님 야. 대부분 댁이 아마 시멘트 아니면 뭐 시멘트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다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그쵸? 아셨죠? 여기서 한기 들어오는 거 차단해드릴 거고 그쵸? 내려오시면 요 금속이에요. 금속. 철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고객님 주택 사시는 분들은 꼭 이거 하세요. 왜냐하면 현관에 거기서 들어오는 냉기가 어마무지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문 한번 열 때마다 동장군이 쳐들어와. 네. 그리고 통유리. 그 통창 이럴 때 너무 좋지. 너무 좋죠. 네네. 고객님과 우리 집안에 네. 냉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드리면서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데 네. 색상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림화이트. 네. 저는 네. 크림화이트를 권해드릴게요. 네. 깨끗한 요즘 느낌. 예, 그 느낌 그대로 깨끗한 크림화이트가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지금 아이보리 베이지가 지금 죄송한데 30m가 매진된 걸로 제가 아는데 20m도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요 결이 약간 버티칼이라고 하는 요 입체 구조로 굉장히 고급진 느낌으로 들어간 약간 실크 네. 타입의 느낌으로 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실크 블루 컬러로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 방에다가 싹 해주시면 네. 또 이제 사뿐한 마음으로 또 만나실 수 있으니까 네. 폭도 굉장히 넓어졌죠? 70cm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님 뭐 폭이면 뭐 색상도 너무나 근사하고 붙이기 그쵸? 편하고 맞아요. 막아준다고 하는데 네네. 40m짜리가 구성 1번이에요. 네. 40m짜리를 구매하시면 네. 요이 땅! 잠깐만 지금 어디까지 부산까지 왔나요? 자 고객님 이게요 14m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네.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방 하나 네. 방 하나 하실 분들은 40m 네. 아니면 장식장 뒤에 월 있죠 벽 요거 한 두세 개 하실 때들은 30m 네네. 아니면 그냥 포인트로 벽 하나 하실 거면 20m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40m가 좋죠 뭐. 아 당연하죠 예. 고객님 그래서 아예 좀 가뿐하게 좀 전체적으로 새 집 같은 느낌으로 바꿔보실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야 벽지로 아예 새로 바꿔보는데 13만원대요 이거 진짜 할만하죠 네. 이게 구성 1번 가격 방송에서만 이 가격 찬스고요 지금 40m는 크림 저희가 화이트 컬러
제일 잘 나가거든요. 네. 나눠내실 수 있어서 월 2만 원대. 30m는 18,000원대, 13,000원대로 각각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늘 제일 주문 많은 이 구성 1번 같은 경우에는 네. 심지어 재단 카이랄 재단 팬들이잖아요. 역대 최다 사은품에 대 드릴 거고 포토 상품병 지금 2.5m 이거 네. 둘을 제가 또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객님 이것도 네. 받아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주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 텐데 네. 이제 방송이 9분 남았어요. 그쵸. 고객님 그냥 일반 벽지가 아닙니다. 그쵸. 그냥 공간을 차단해 주는데 어떤 거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온, 단열 이런 말들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만지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벽지. 네네. 근데 이거를 붙여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따뜻한 느낌이 온화한 맞아요. 느낌이 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 시간에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이제 네. 10분도 채 남지 않아서 네. 여러분 마지막 주문 결정 부탁드릴게요. 방송에서만 이 가격 11월 딱 한 번 생방송의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크림하이트 일반적으로 빠른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열 벽지 시공 참 쉽죠. 벽지 타일 시멘트 모서리 나무도 착착 도배 노 시공 노 그냥 스티커 떼고 착 붙이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쿠션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구성 1번이에요. 40m 이거 완전 강력 추천. 여러분 부족하면 아쉽지만 넉넉한 건요 또 따로 쓰시면 돼요. 그 가격이 14만 원대면 오로지 방송에서만 이 가격 찬스. 무려 2만 원이 넘는 방송 앱 최대 혜택 가져가실 거고 지금 구성 1번 가져가시는 분은 재단 칼, 재단 펜 증정해 드리면서 단열 벽지 5m를 방송에서만 포토 상품권씩 지금 더 드릴 거거든요. 네. 저희 11월에 딱 한 번 조건이니까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저희 쇼호스트들도 지금 뭐 쿠션이 사랑이 대단하거든요. 자 고객님 네. 그 뭐 제가 뭐 거두 뭐 하고 네네. 지금 호스트분들이 이렇게 하신 거 후기한 거 하시면서 보시면서 네네. 한번 들으세요. 날씨가 추우면 네. 그 추운 것만으로도 몸이 움츠러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밖에 추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따뜻하게 입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와서는 그 한기로부터는 조금 멀어져야 돼요. 그렇죠. 따뜻하게 샤워하고 다 씻고 딱 거실로 갔는데 이 동장군이 내 옆에 딱 있네. 네. 그러면 고객님 그 몸이 어떻게 했어요? 어깨가 움츠러들고 너무 추운 네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봐봐요 고객님 12월 1월 달까지 쭉 가는데 네. 더 추워지겠죠. 잠시만요. 그거 확실해 우리가. 20m 네. 실크블루 지금 구성 3번이 매진됐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네. 아예 구성 2번 30m 그리고 아이보리 베이지 실크블루 다 매진됐고 자 구성 3번도 지금 네.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컬러 선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성 1번은 네. 압도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벽지만 바꿔도요. 우리 집 새집 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고객님 이런 네. 거예요. 지금 20m, 30m짜리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네. 나중에 방송할 때 그래 40m짜리 또 사자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구매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 공간을 확인해 보시고 30m, 40m 내가 그냥 방 하나 정도 할 거다. 그러면 40m고요. 네. TV가 놓여 있는 장식장 뒤에 벽 있죠? 네, 네. 그 벽을 한 두세 개 정도 하실 거다. 그럼 30m. 네. 그다음에 그 벽 하나 정도 할 거예요. 그럼 20m짜리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고객 고객님 넉넉하게 하세요. 네. 이게 고객님 뭐 풀칠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냥 스티커처럼 딱딱 떼고. 붙이시는 거기 때문에 네. 언제 어디서든 혹시라도 남으면 또 붙일 때는 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도배가 네. 이렇게 우아할 일인가요? 쿠션이와 함께면 그러니까.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 구성 1번 40m 가져가서 방 하나 바꿔보시는데 14만 원대면 네. 아니 새집 되고 심지어 단열까지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구매하시고 상품편 네. 포토 상품편 작성하시면 아니 네. 단열 벽지 2.5m짜리 줄을 더 드리면 5m 5m예요. 더 갑니다. 아니 그럼 고객님 네. 구성 1번이 40m거든요. 네. 그럼 45m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 그리고 좋다. 재단 칼, 재단 펜 있죠 고객님. 야. 저거 드리는 것도 네네. 고객님 받아보시면 아 이거 주니까 너무 좋다 생각 드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집에 무려 도배를 한다 그러면 어머 돈 많이 들겠다. 왜? 네. 벽지값도 벽지값이지만 그쵸. 인건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 왜?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얇아요. 네. 고객님 저게 예전엔 두꺼워가지고 저거 한 네 번만 접으면 우리 여성분들은 들지도 못해. 아 그러니까. 기억나죠? 아니, 그리고 또 심지어 들떠 모서리 쪽 그 절묘한 데가요. 떠
3월이면 야 이건 이런 이러니까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지. 얘는요. 네. 모서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네. 편하잖아요. 이게 뭐 종이처럼 쭉쭉 찢어지는 게 아니라 질기고 네, 장력이 네.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얹고 나서 저렇게 손걸레로만 한번 쓱쓱 감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쓰담쓰담 해주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저 자에다 칼 쭉 모서리 따라서 잘라주면 되니까 네. 진짜로 내가 고배하는 사람이냐. 아 너무 좋지. 집안을 깔끔하게 하지만 네네. 인테리어도 바꾸지만 네. 밖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뭔가 냉기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한기. 네. 이게 고객님 1월달 되면 진짜 장난 아닐 거예요. 아니, 지난 겨울 생각만 해봐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체감온도 막 20, 영하 20도 아니구나 시베리아 벌판인 줄 알았어요. 고객님. 영하 20도.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고 올해 더 한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게 구성 1번이요. 네. 저희 40m 지금 이 크림 화이트가 저희 뭐 모든 이 PT 그리고 뭐 MD 다 지금 수량 체크 중인데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니까 오늘 일단 2.5m짜리 두 롤 더 드리는 포토 상품명 이벤트 지금 진행할 거라서 네. 오늘 요 물량 있을 때 가져가세요. 자, 40m 아이보리 베이지도 죄송하지만 매진 예상 남은 시간 3분이거든요. 모바일 앱으로 방송에서 가격 조건도 지금 바로 챙겨가세요. 11월 2조건 딱 한 번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몰래 다른 여자들과 비교 왜지 자꾸만 깨어있는 환상 속에 혼자서 울고 있는 초라하게 갇혀버린 나를 보았어 너도 날 거야 너도 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 그래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바람 네 여러분 맞아요 지금 몇 미터지? 40미터가 맞아 40미터가 맞아요 자 고객님 네. 저도 이제 홈쇼핑 이제 20년인데 이게 저걸 왜 사? 근데 고객님 그게 맞아요. 맞아요. 40m가 왜 인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도 뭐 다 사이즈도 비슷하고 네. 소재도 다 비슷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럼요. 근데 40m짜리를 어머님들이 써보니까 저게 넉넉하고 좋은 거야. 좋더라. 그러니까 고객님 뭐 아예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40m짜리. 네. 근데 고객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내일이 영하 7도입니다. 그 다음 날은 영하 10도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구나. 그렇다. 그치, 네. 땡땡 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겠냐고. 우리 몸이 거의 90%가 수분인데 얼마나 추워요. 뭉클어들죠. 그렇지. 네. 집에 들어와도 계속 어깨를 이러고 있으니까 어깨도 저린 것 같아. 그러면 거기 집에다 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난방, 그 따뜻한 열기가 네. 새어나가지 않게. 좋습니다. 쿠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객님. 네. 지금 그래서 40m. 지금 크림 화이트 지금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거고요. 네. 지난번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재구매합니다. 어머. 별로하고 단열 때문에 구매했는데 네. 너무 편리했어요. 시공은 별로 밑에 단열해서 확실한 효과를 체감했다고. 좋은 제품 많이 파시라고. 그러니까 고객님 체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게 홈쇼핑에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온도. 열기. 네. 이런 거는 전달을 못 해드려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객님 그거를 네. 전달해드릴 수 있는 게 뭐다? 네? 쿠션이에요. 저희 1분 남았거든요. 네. 저희 마지막 또 수량 체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만 11월 2조건 딱 한 번 생방송으로 오시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 주문 받겠습니다. 구성 1번 40m. 크림 화이트 빠른 선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객님, 저희 지금, 예, 맞아요. 40m. 이거 구성 1번이죠? 오늘 조건 네. 뭐 최고죠? 아이보리 베이지는 지금 매진을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진됐습니다. 지금 여전히 대기도 지금 너무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 네. 지금 추위를 다들 한번 느끼셨거든요? 그렇죠. 더 추울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고객님 거의 네네. 끝자락인데 가져가세요. 40m짜리로 하시면 아마 네. 후회감이 없으실 거고 크림 화이트, 저 색상이 제일 잘 나갑니다. 맞아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도배가 뭔지 벽지가 뭔지 그 단어 뜻을 공부를 했어요. 아, 역시. 그랬더니 뭐냐면 네. 차단해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로부터 네. 나한테 안 좋은 거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은 냉기, 네. 한기, 동장군 이런 애들 못 들어오게 네네. 막아주면서 집을 예쁘게 만들어드릴 테니까 맞습니다. 방송에서만의 혜택은 꼭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나 없으면 네. 분명히 난방 안 켜고 있을 엄마 아빠 생각 그래. 나거든요. 맞아. 여러분 그 우리 부모님 계신 그 공간에 네. 그거 싹 한번 발라주세요. 싹 한번 붙여주세요. 저희 이왕이면 조건 좋을 때 보시면 더 좋죠. 그렇죠. 이 모든 혜택은 오로지 방송에서만. 자, 저희 마지막 40m 크리마이트 끝까지 선택 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네.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아셨죠? 꼭 선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꼭 방송 조건 기억하세요. 저희는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겨울이 행복해지는 쇼핑, 홈쇼핑에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LG 워시타워 기회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0% 적립과 10% 할인까지 꼭 만나보세요. 자, 이어서 대망의 케이스 원데이 특집전 끝까지 함께 하시죠.